슬쇼는요, 요, 제, 뭐, 사람마다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는 되게 주관적인데, 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폼이 올라온 느낌이나, 어떤, 하스의 어떤, 쓰이는 시간이나 이런 거나, 어떤, 요새, 그니까, 뭐야, 요새 많이 하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솔직히 슬치우 지금, 예, 예전에도 잘했는데, 특히나 요새는 아무리 저거 해도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든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잘해요. 내가 이겨서 잘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 나중에 우승자 인터뷰 보면 슬시오랑 갑보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갑보기가 먼저 이런 얘기 꺼냅니다. 나중에 스포를하자면, 우승자 인터뷰 스포를하자면, 아니, 철면수 심형은 슬시오한테 물어봐. 보통 철면수 형이랑 연습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는, 아, 우승은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대, 잘하는지. 슬시오도 동의해요. 아, 철면수 형 잘하는지 모르. 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잘난 척이 아니고요. 슬시오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실 도굴꾼. 자. 그러니까 도적 대 도적전은 사실 이제 붙는데 후궁이 일단 유리해요. 후궁이 유리한데 슬시오가 후궁을 가져갔고, 그래도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 손패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이 손패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김웅룡 와 김성근은 야신이다. 김성근은 야신이다. 철면수심 말 김종수는 잘생겼다. 이런 거죠. 내가 2판까지 보면서 왔어. 2판까지 이제 그 저 뭐야 경기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다가 봤는데 아 슬시오가 잘하더라고. 여기서 사실은 동전 여교사 기습하면서 뿔려도 되는데 뭐 어둠의 일격 같은 거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자, 이 혼절은 물러핑이죠. 사실 큰 의미 없는 유치한 걸 수도 있지만 저런 거 하나로 인해 상대에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승했으니 한 달만 참아줘요. 아니지. 한 1년 다음 대회 우승하기 전까지 계속 우려먹을 건데. 다음 대회 우승하면 또 그걸 우려먹고 나 계속 우려먹을 건데. 억울하면 우승하고 오든가. 자, 여기서는 상대가 이제 선패가 후궁이기도 하고 상당히 좋죠. 여교사의 마음가짐 그리고 절개 혼절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여교사 맘과 혼절 맞았을 때 아 이거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졌구나 이 판 생각했어요. 솔직히 진짜로. 왜냐면 내 손패에 어떤 다른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거시기 하고. 여기서 고민한 게 뭐냐면 묘실동굴꾼에 맹독을 발라서 저 선견제를 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칼날 부채가 없잖아. 그래서 여교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절개를 쓰거나 뭐 기습 요원을 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맹독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교사가 토큰 불리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묘실도굴꾼에 무기 쓰고 싶었지만 맹독 쓰고 싶었지만 조금 이제 한번 예, 꼬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 판까지 보면서 하는데 슬쇼 플레이가 어떻게 역전 그러니까 손패도 뭐 슬쇼가 좋았어. 솔직히 후궁에도 좋았는데 손패가 이렇게 좋았어도 역전당하지 않는 플레이가 되게 깔끔해요. 진짜로. 저 같아도 여기서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등급전이야. 그러면 여교사 동전 절개잖아. 여교사 동전 절개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그거는 기습에 칼부 있으면 다 정리다거든요. 그러니까 도적 대 도적전 할 때 정리 안 당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 같았으면 그냥 여기다 동전 절개 아니면 뭐 이런 거 했을 거야. 근데 아니면 그냥 기습 요원이라도 했을 거야. 근데 그냥 아끼면서 최대한 본인 이제 도적은 손패가 마를 수 있으니까 그걸 유지해내면서 뭐 사실 여기서 이런 맘가 같은 거는 되게 잘 들어온 거지. 근데 여기서 맘가 안 들어왔어도 어차피 6코니까 4코 절개 됐을 거고. 아 제가 가끔 뭐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장난처럼 하긴 하는데 진짜로 상대를 칭찬할 때는 칭찬해요. 그런 슬시오를 이겼으니까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진짜 잘한 거예요, 슬시오가. 근데 전 여기서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 여기서 어둠의 일격은 너무 좋았죠? 어둠의 일격은 너무 좋았죠? 근데 봐봐 여기서도 어격을 아낀다? 이게 정말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야. 어격 쓰고 본체 다 때렸으면 되는데 어둠의 일격은요 다음에 쓸 때가 많아. 그래놓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어둠의 일격 여따 쓰고 다 때렸으면 내가 비룡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영웅을 일일 잡으면 비룡이 안 잡힌단 말이야. 이게 진짜 좋은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까 여교사 동전 절개도 그랬고 이런 플레이도 그렇고 나 같으면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아 그래 그림자 일격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사소한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둠의 일격인데 그림자 일격으로 일이 바뀌었잖아. 형 잘한 건 언제 나와요? 사기만 치고. 무슨 말이야? 내가 잘해서 이겼지. 어, 너 이 새끼. 내가 잘해서 이긴 거지. 사기 쳤다니. 아, 억울하면 너도 사기 치든가. 아, 끝났죠? 아 이거는 슬시오도 딱댐을 맞추더라고. 하지만 뭐 딱댐 정도야 뭐.